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동차 리뷰교의 꿈나무 모토박스 윤원일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차량은요, 1년 전에 대한민국에 커다란 충격과 신선함을 줬던 기아의 스팅어인데요. 오늘 제 옆에 있는 스팅어는 앞전 모델에 약간의 좀 개선할 점을 보완해서 나온 2019년식 스팅어 3.3 터보 사륜구동 차량입니다. 그러면 잠깐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역시 스팅어는 이 레드 컬러가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깔맞춤하려고 이 더운데 저도 조금 다홍빛이 드는 이런 색상의 옷을 좀 맞춰 입고 왔습니다. 한번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그러면 작년에 출시된 스팅어와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좀 확실하게 눈에 띄는 것만 잠깐 살펴보고 시승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턴 시그널, 방향 지시등입니다. 스포티지 더볼드랑 비슷한 모양의 그런 방향 지시등 형상입니다. 램프에서 이제 점등이 된다는 거죠. 앞전에 출시됐던 스팅어의 플로팅 타임 내비게이션의 형상은 이렇게 직각 모양의 둥그스름한 그런 직사각형의 모양이었다면, 지금 이번에 2019년도에 바뀐 스팅어의 플로팅 내비게이션 타입은 사다리꼴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딱 보시면 사다리꼴이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운전자가 봤을 때는 안정감을 준다. 사다리꼴로 바꿈으로써 시각적인 안정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딱 봤을 때 그렇다고 화면이 작아진 건 아니에요. 네. 아,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눈여겨봤던 게, 지금 차의 이 레드 컬러 색상, 이 도장의 그런 완성도가 작년에 나왔던 스팅어보다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나아진 것 같아요. 좀 업그레이드 돼서 도장의 완성도가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스팅어는 굉장히 매력있고 세련되며 멋있고 신선합니다. 그리고 딱 누가 봤을 때도 길에서 보면은 상당히 반가운 차죠. 그럼 스팅어 3.3 트윈터보 사륜구동을 한번 시승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겠습니다. 실내에 바뀐 것 또 하나, 그 이번에 K5처럼 무드 등이 들어옵니다. 예. 42살의 자동차 시승기의 꿈나무 모토박스 윤원일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차량은요, 2019년식 스팅어 3.3 트윈터보 풀타임 사륜 모델입니다. 네, AWD죠. 이 차가 가지고 있는 뭐 출력은 다들 아시지만, 제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뭐 370마력에 50kgm의 성능을 내는 그런 차입니다. 조금 바뀐 부분은 이제 턴 시그널이 그 스포티지 더볼드처럼 이제 분할 점등식으로 이렇게 깜빡깜빡거리면서 뒤에서 선명하게 잘 볼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 네, 그게 바뀌었고요. 그리고 안에 약간의 실내 무드 라인을 넣어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플로팅 내비게이션 타입이 기존에 이렇게 직각으로 솟아가지고 있던 모습에서 이렇게 사다리꼴 모양으로 좀 더 안정감 있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리고 외관의 컬러의 도장의 퀄리티가 좀 더 우수해졌다는 거. 네. 헤드해서 도장에 칠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거는, 이 컬러가 수출되는 것 중에서는 옐로우도 있거든요. 예, 노란색. 근데 국내에는 옐로우 색상을 출시하지 않는다는 게 조금 아쉬워요. 노란색 예쁜데. 지금 제가 시승을 하고 있는데요, 파워트레인 부분에서는 그렇게 바뀐 게 없어요. 네. 미션은 자동 8단 미션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출력과 토크도 똑같고 라인업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 뭐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변한 건 없습니다. 아, 사륜은 다르네. 역시 사륜구동은 제가 1년 전에 탔던 후륜구동이랑 달랐습니다. 제가 사륜구동을 시승을 했었어요. 근데 아, 브레이크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분명히 밖에는 보렘보라고 적혀있는데 왜 그게 보렘보는 브레이크 성능이 좋아야 되는데 아, 생각보다 브레이크 성능에서 아쉬움을 많이 줬거든요. 그날 비가 오던 날이었는데 어휴, 저 정말 시급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2019년식 스팅어 3.3 트윈터보 AWD는 사륜구동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MLSD도 굉장히 개입을 많이 하고요. 좌우의 롤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금 목이 왔다갔다 거리면서 이렇게 내가 춤을 출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이 시트가 상당히 버킷 시트처럼 몸을 잘 잡아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차감이 떨어지는 차가 아니에요. 그래서 승차감과 차의 재미를 다 잡은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제가 벨로스터 N을 시승해 봤지만 벨로스터 N 같은 경우는 승차감 같은 경우는 포기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지만 얘는 또 출력이 벨로스터보다는 한 100마력 정도 더 있기 때문에 이제 출력이나 이제 토크 부분에서는 벨로스터하고 비교하는 거는 좀 비교가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코너에 갖고 와서는 벨로스터가 1300kg 정도의 무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차가 가벼워서 훨씬 더 이제 코너 공략 시 진입이나 탈출이 빠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게 사륜구동이라서 차가 가지고 있는 성향은 뉴트럴일 것 같지만은 뉴트럴 성향도 있지만은 언더스티어가 있어요. 조금만 가벼우면 좋겠다. 그래서 70을 타신 분들이 좀 더 차가 경쾌하고 안전하게 코너 탈출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구나. 그 얘기가 무슨 뜻인지 제가 알 것 같네요. 차가 조금만 빠르면 좋겠네. 막 몰아붙여도 아 국내 국산차에서 이 정도의 차체 밸런스와 차체 거동이 무너지지 않는 차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히 만족스럽고 매력적인 차입니다. 이 정도로 만들었다는 게 대중 브랜드 기아에게 진짜 박수를 쳐주고 싶네요. 그렇지만 후륜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후륜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이렇게 코너를 돌 때는 막 브레이크를 막 쉘이 밟는 분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아, 그런 분들은 와인딩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니까. 아, 힘이 넘치네.
절대 노면에 그립을 잃지 않아요. 이게 사륜구롱의 매력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차는 좀 재미를 떨어뜨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십시오. 자, 와인딩 구간을 타봤는데 스팅어는 웬만한 수입차 못지않은 그런 주행 퍼포먼스를 주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상당히 그립감이 좋고요. 그러니까 노면에서 접지력이 상당히 좋아요. 그거는 타이어의 어시스트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타이어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쉐린 바일러 스포츠 4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그런 타이어를 써서 너무 좋네요. 옛날에 아이오닉에다가 막 미쉐린 끼고 갈 때는 좀 기가 차던데, 그러고 아반떼 스포츠에는 무슨 국내 타이어 끼우고, 뭐 국내 타이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리고 스팅어도 출력의 로스는 있을 거예요. 출력의 로스는 있지만은 그래도 한 330마력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예,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드네요. 뭐 엔진에서 손실되는 거, 그 다음에 또 타이어 4바퀴로, 그냥 4바퀴로 가서 손실되는 출력들, 이런 거를 빼도 330마력 이상은 출력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얘가 토크발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재미를 줍니다. 네. 스팅어를 이렇게 시승해 봤는데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마음에 들고 만족스럽고 저는 이만하면 상당히 대한민국에서 잘 만들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물론 이보다 이제 고사양, 이보다 더 좋은 차들을 많이 타보신 분들은 스팅어 가지고는 아쉬움을 느끼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우리 오토기어의 김정민 대표님이라든지 그 다음에 노 사장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뭐 슈퍼카들 많이 타보셨거든요. 그래서 뭐 스팅어 같은 경우는 좀 더 아쉬움을 느낄 거예요. 그렇지만 저 같은 이제 일반인들은 이제 스팅어를 탔을 때 상당히 외관도 수려하지만은 이 차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도 상당히 재미나기 때문에 저는 스팅어가 참 매력적이고 좀 잘 팔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G70보다 판매가 좀 부진하다는 얘기가 있고 또 G70보다 먼저 나왔음에도 판매가 부진하니까 좀 아쉬운데 상당히 막 미디어 매체에서 많이 띄웠거든요. 이 스팅어를. 근데 띄울만 했어요. 차가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리고 이번 2019년도는 여러가지 부분 변경도 했고 스팅어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스팅어는 역시 후류를 타야 된다. 예, 오늘 스팅어를 시승해 보았습니다. 예, 스팅어를 타면서 제가 느낀 점은 역시 스팅어는 좋은 차예요. 나쁘지 않습니다. 한국 차가 이만큼 만들었으면 선전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조금 바라고 싶은 거는 스팅어는 후륜이 진리다. 네, 후륜 구동이 진리고 그리고 2.0 터보를 살 바에는 G70으로 가시고 3.3을 살려면은 스팅어가 훨씬 더 낫습니다. 가족용으로 쓰기도 괜찮고 네 사람이 타도 출력이 별로 그렇게 안 딸리고 또 네 사람이 탔을 때 안에 캐빈룸도 좁지 않기 때문에
아마 차를 구매하시면 만족하실 겁니다. 그리고 차의 실내도 상당히 잘 뽑았고 예뻐요. 예쁩니다. 이 차는 예쁘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저는 아가씨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스팅양. 스팅양이라는 건 그리고 이런 이제 차를 타실 때는 절대 그 본인이 자신 없으면 급브레이크 밟지 마십시오. 상당히 위험합니다. 급브레이크는 상당히 위험하니까 급브레이크는 밟지 마시라. 조금은 개선된 2019년식 스팅어 3.3 터보 GT를 시승해 봤는데 차는 후륜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후륜이 더 재밌지만 또 이 사륜구동이 주는 안정감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뭐랄까 또 사륜이 주는 그런 또 안정감이 있으니까 뭐 사륜구동도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저 같으면은 후륜구동을 구매할 것 같아요. 예, 사륜보다는 후륜이 더 스팅어는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절대 사륜이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은 근데 제가 만약에 스팅어를 구입을 하게 된다면 저는 사륜구동보다는 후륜을 선택할 것 같아요. 둘 다 전자 제어 간섭이 있어요. 차가 이렇게 막 코너, 그러니까 코너 구간이 그렇게 아슬아슬하거나 완만하지 않는데도 이 사륜구동은 너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자유롭게 운전하고 싶은 사람에게는 조금 아쉬움을 줘요. 얘는 그래서 전체 자세 제어를 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자세 제어를 꺼도 개입이 있어요. 예, 조금 위험하다 싶으면은 즉각적으로 개입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제조사에서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것 같긴 한데 어느 정도만 개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이상으로 42살의 유튜버 꿈나무 모토박스 시승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